트로트 100년을 결산한 2020 트롯 어워즈가 이미자 씨에게는 대상을, 이명웅 씨에게는 육관왕을 안겼습니다. 먼저 최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트로트 100년의 역사를 결산한 2020 트롯 어워즈 시상식. 이미자, 남진, 하춘화, 김수희 등 트로트의 전설들과 최근 새롭게 트롯 붐을 일으킨 미스터 트롯맨들까지 선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인 축제의 자리였습니다. 꿈에서나 뵐 법한 이런 선생님들과 함께 있다는 게 아직도 믿기지가 않고요. 트롯 어워즈 첫 회 대상은 엘레지의 여왕 이미자에게 돌아갔습니다. 사랑하는 내 후배들, 100년의 앞날을 꼭 굳건히 잘 지키고 힘내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명웅은 신인상과 인기상 등 6관왕을 차지했고, 트로트 제2의 전성기를 이끈 공로로 장윤정이 특별상에 호명되자 장윤정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도 후배들하고 선배님들 사이에서 끊어지지 않게 탄탄히 손붙들고 열심히 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4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된 트롯 어워즈는 전국 시청률 22.4%로 종합 1위를 차지했습니다. 온 세대가 향유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우리의 자랑스러운 가요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시상식. 그게 트롯 어워즈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트로트 100년의 주역들이 모여 감동과 재미를 선사한 트롯 어워즈. 향후 트로트 100년을 모색하는 축제의 장이 됐습니다. TV조선 최윤정입니다.